박정아 때렸어요.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테일러 선수보다는 박정아 선수가 때려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이고은 세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박정아 선수가 해주는 몫이 굉장히 중요해요. 6대 5 한 점 차. 서쿠대 걸렸습니다. 밀어넣기. 네트 아래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3연속 득점. 이어이 왼쪽 박정아가 떴어요.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자, 디귿가 잘 되고 있고 디귿은 좀 쉽게 이루어지고요. 예. 그러면서 결정을 박정아 선수가 해주네요. 약간 타점을 높게 보고 때려봤던 박정아. 이소영의 서브 마지막에 힘을 뺍니다. 박정아 레프트 공격 직선. 아, 박정아 선수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과감하게 때려냅니다. 아, 이 정도로 장소연 위원이 강조를 해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러치에 밀어넣기. 수비 커버. 소연호코 진짜는 왼쪽입니다. 마무리로 박정아. 아, 박정아 선수 대범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수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네요. 안혜진 뒤엎고 오른쪽 푸시. 박정아 직선으로 보냈습니다. 아, 기가 막힌 코스입니다. 지금 공간을 잘 봤다는 거죠. 이것이 장소연 위원은 실제 이 박정아 선수 심정을 대변해 주신 스파이크로 갑니다. 박정아 랩트 공격. 아, 부드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러치 선수를 센터 블로킹 넣었고요. 그것을 박정아 선수가 과감하게 뚫어내네요. 오른쪽 갑니다. 박정아 쳐냈습니다. 블록아웃. 자, 결국은 박정아 선수가 해결을 해주네요. 본인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 박정아의 이 득점이 한국도로공사에 이어이 중앙 쪽 날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득점.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후위 공격이 기습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대의 수비도 블로킹도 다 흔들어지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네. 자, 테일러가 빠지게 된다. 중앙 쪽 박정아 빈 공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빈 공간은 생기기 마련이죠. 네. 그것을 잘 노렸던 박정아 선수입니다. 3단 일단 볼은 넘어갑니다. 중앙 석공. 박정아 밀어넣기. 아,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문정호 선수의 디그. 아, 순간 그러면서, 자세를 네. 또 바꿔주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높게 오픈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아, 어렵게 공격 득점 성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박정아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다시 박정아. 아, 역시 저력이 있어요. 박정아 맞습니다. 선수 세트 초반에 박정아 선수의 그 범실이 나면서 본인 스스로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도로공사의 찬스볼 백시로 바닥을 때립니다. 되는 거죠. 예. 이런 박정아 선수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GS 칼텍스가 정대영 박정아 앵글샷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기둥에 지금 맞고 넘어졌어요. 마지막에는 비틀었던 박정아 예. 선수죠. 오. 신석공. 수비 간신히 연결됐고. 아, 위에서 박정아 갑니다. 푸시로 연속 득점. 자, 확실히 박정아 선수 도로공사의 반격 기회. 선 맞고 벗어납니다. 아, 확실히 마지막에는 박정아 선수가 마침표를 찍어줬는데 네. 양팀 모두 끈적끈적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